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증시는 박스권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섹터를 좀 주목해 봐야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주말 동안 뭐 미국 증시가 괜찮았어서 오늘 조금 기대를 해볼만 한데 예. 과연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조금씩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네. 이제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중요한 것이 결국 네. 미국 연준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2년을 우리가 평가할 때 미국 연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엔 새해 들어서 어떤 신호가 감지되고 있느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 신호를 믿을까 말까, 말까 믿을까 이게 중요한데 조금씩 믿을 만한 정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난해 연말에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했던 것이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양호해지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봤는데 고작 달랑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서서히 좀 나오는 월가에서 나오는 신호가 감지되는 것은 고용도 이제는 조금 임금 인상도 둔화가 되고 있다. 네. 그리고 다른 지표들을 보더라도 조금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 이 신호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금리 인상이 약발이 먹힌다. 이런 기대감에 좀 미국 증시가 상승했죠, 지난주에. 그쵸. 그것도 있고요. 또 12월 고용 보고서를 보니까 이 금리 인상을 한 것이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이었다. 네. 그게 긍정적이지 않았다. 무용론이 나오면 이건 더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정시에서 또 우리가 경제에서 가장 피해야 되는 것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죠. 그거 자체를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설명도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이제 미국 노동시장이 금리 인상 영향에 조금 냉각되고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물가도 올라가지만 임금도 치솟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고물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네. 임금이 올라가고 다른 비용도 재반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인플레이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동시장을 보더라도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데 조금 냉각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경기가 둔화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연준의 시도와 선택이 먹혔다. 여기에서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벌써 이제 조금 안도할 수 있겠다. 그러면 뭡니까? 1분기가 지나면 이제 금리 인상은 중단되고 증시가 좀 더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신호가 지속적으로 감지가 되고 있고 시장이 환호를 했는데 사실 지난해 저희가 불확실성이 많았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 의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시장에 좀 계속해서 겁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거든요. 너네 예. 아직 안심하지 말아라. 우리 더 올릴 거다라고 계속 그렇습니다. 언급을 하고 네. 있잖아요. 고강도 금리 정책 지금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 잡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속적으로 가져갈까요? 그렇죠. 조금은 가져갈 거예요. 근데 이건 네. 우리가 알고 있고 네. 당신들도 알고 있고 네. 모두가 전 세계 알고 있는 모두가,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를 때 우리가 그 불안감과 공포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5.0이 됐든 5.2가 됐든 미국 기준금리의 이제 높은 정점 이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건 대체로 예상이 되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뭐 블러드 연준 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6도 올라갈 수 있고 뭐 네. 7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근데 그건 뭐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미국 경제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고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니까 금리 인상이 중단될 때가 좀 되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연은의 소비자 전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연방준비은행이죠. 네. 오늘 발표가 돼요.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표 자체도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그래요. 네. 그걸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 또 중요한 게 이번 주 목요일이죠.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된다.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우리 코너를 통해서 다 외우셨을 거예요. CPI. 네. CPI 중요합니다. 자, 연준 중요하고 네. 금리 중요하고 CPI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달에도 좀 안정이 돼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상하는 그 기대치에 어떻게 맞추어지느냐는 걸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 추세적으로 보면 결국 이 그래프가 됐던 통계는 추세입니다. 네. 이걸 보면 조금씩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분명히 있죠. 이건 예고된 겁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인 방어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알고 있는데 그거 올렸다고 해서 갑자기 증시가 더 흔들거린다. 그렇게 보기는 힘드니까 어느 정도 추가 금리 인상 그게 이제 뭐 빅스텝이 됐든 베이비스텝이 됐든 예상되는 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뭐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으로 CPI가 하락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나 뭐 시장 예상치를 밑돌게 된다면 또 시장은 환호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경계는 역시나 안 좋아졌잖아요. 경제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지금 4분기 실적으로도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좀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좀 약발이 먹힐까요? 그렇죠. 다른 게 없어요. 올 한 해는 정책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2021년은 통화다. 2022년은 정책이다. 전쟁이다. 그대로 예상대로 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올해는 여러분들이 정책과 통화를 다 봐야 된다. 다시 이제 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자, 정치가 안 좋으니까 우리들 미국인들 어떻게든 좀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양을 시켜야죠.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을 안 하고 선택을 안 하느냐? 안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정책의 선택은 또 정치인이고 정치인들은 또 유권자들의 지지를 먹고 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뉴스가 우리 시장을 여전히 지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씩 호재가 나오고 있다. 그럼 미국도 또 중국도 뭐 있겠지만 일단 중국을 보자고요. 중국이 그동안 봉쇄되어 왔던 걸 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떤 이야기 나오죠? 지금 설명절 연휴 전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게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기 위한 호재가 될 수 있다. 또 우리가 주식 거래와 관련된 법들도 좀 더 호의적으로 투자자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중국도 보면 제로 코로나 또 이제 따뜻한 겨울날씨. 사실은 우리가 유럽에 상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려를 했던 게 천연가스 가격이 겨울에 난리가 날 거다. 그래서 뭐 독일 같은 데는 뗄감을 뗀다. 큰일 났다. 산에 나무가 부족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의외로 추운 곳은 또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유지됐다. 또 각국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을 뭐 완전히 그냥 전면적으로 또 하고 있어요. 미국도 같이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저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1분기에 변곡점이 생기느냐, 좀 더 좋은 국면으로, 아니면 이게 2분기 중간에 가느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볼 필요인데 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역시 2월까지 고용이라든지 물가 지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물가가 잡혀야지 확실하게 연준도 방향성을 좀 잡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뭐 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뭐 1분기가 됐든 2분기가 됐든 어쨌든 하반기에는 좀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많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게 4분기에 또 실적 시즌이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어닝쇼크 발표했고 LG전자 역시나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걸 발표했는데 저는 말씀이 맞으신 게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또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반도체 안 좋을 거라는 건 제가 이미 지난달에 우리 코너를 통해서 10월, 뭐 그쯤 9월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지난 하반기도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그러면 4분기 실적을 예상하는 1월 발표에서 좋을 거다? 기대할 수 없죠. 근데 이미 상당히 반영이 됐다. 어닝 쇼크나 어닝 서프라이즈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반도체를 볼 때는 결국 TSMC와의 경쟁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얼마나 투자가 잘 되느냐. 그리고 2030 삼성의 신경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 파운드리나 또 팹리스 쪽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 그 목표에 좀 근접해 가고 있냐. 이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군다나 지금은 어떤 산업, 또 업종이나 이런 섹터 분야봐도 개별 종목을 볼 수밖에 없어요. 기업 내에서도 계열사를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금융 투자계의 매도도 조금 완화되고 있다. 코스피도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런데 이 부분의 속도가 이제 급추락을 하던 지점에서는 조금씩 상처가 완전 치유된 건 아닙니다. 조금씩은 치유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실적과 정책주의에 우리가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건 종목을 본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13일 일단 우리가 이제 금리가
여전히 우리나라도 중요한데 한은이 이제 베이비 스텝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지금 금리차가 나 있으면 우리로서도 이 금리차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역전돼 있는 상태고 미국이 더 높죠. 그쵸. 사실 이게 오래 가면은 우리 경제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신년 이제 성장 전략 우리가 정책이나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개별 종목에 어떤 정책적인 수혜가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는 더 집중적으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죠. 그동안 좀 넓게 봤다, 네. 나무를 봤다. 우리 그 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쵸. 우리 코너를 통해서도 나무 부분을 더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숲도 좀 볼 때가 됐어요. 그렇군요. 이제는 개별 종목의 모멘텀을 꼼꼼하게 따진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유명한 섹터는 있을 것 같고요. 좀 정부 정책 수혜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방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조금 더 보완하면 네. 그동안 숲을 봤는데 이제 나무를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나무입니다. 네. 나무를 네. 보는데 네. 그렇다고 아무 나무나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잘 자랄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박스권 장세에서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는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다음 역이 영등포역일지 신길역일지 아니면 조금 더 가서 여의나루역까지 가야 되는지 그건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은행주나 지금 이제 연초에 조금 반도체주가 상승 견인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건 약간 정책적인 영향으로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효과라기보다는 반도체와 관련된 지금 세제 혜택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역량이 좀 선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은행주는 제가 벌써부터 지난 연말부터 조금 상반기에는 주목을 하는 말씀 드렸어요. 왜? 자, 다른 데는 돈이 빠지는데 네. 은행 쪽으로는 돈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예적금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수신고가 늘어납니다. 지금 그래서 비판도 받아요. 뭐 성과급 잔치를 한다.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또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네. 아니 주담대 대출은 더 많아지겠죠. 그쵸. 그리고 대출 자체가 신용 대출은 조금 더 완화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이 은행의 영업폭은 더 넓어진다. 네. 은행이 좋아지고 있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관심업 쪽으로는 이제는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것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해외 건설, 네. 방위산업도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하면 원화로 받겠어요? 달러로 받는 거예요. 네. 유로로 받든지 간에. 그다음에 해외 원전 건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은 점점 더 우리가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로봇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네. 현대도 이 부분에는 상당히 이제는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죠.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섹터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은행이라든가 반도체 그리고 해외에서 수출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섹터들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긴 터널의 끝이 보일 것 같은데 사실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1분기가 될지 2분기가 될지 아니면 3분기까지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 좀 전략을 지금 막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한 걸음 좀 쉬어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좀 현명하게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럴 때 차분한 대응입니다. 흥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네. 중요한 건 분은 분인데 흥분 아니고 차분. 그래서 네. 자, 우리가 지금 신길역인지 네. 여의나루역인지 뭔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미리 이미 이제 영등포 구청역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돼. 네.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핵심은 안정적으로 종목을 보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지속적인 비용 감소 기업이다. 이런 기업은 뭐가 좋죠? PER이 괜찮아요. PER 비율이 높지 않아요. 네. 이런 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치주가 되겠죠. 또 하나는 높은 투자 비중 및 양호한 현금 보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은 무슨 말이죠? 영업이익의 분기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네. 이른바 모범생이에요. 우리 좀 어려울 때는 모범생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주목을 하면서 미디어나 콘텐츠나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 건설 또 방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아요. 배 선생님, 방산 계속 좋아요? 네. 나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항상 여러분들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빠질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다음에 원전의 해외 수주 이런 부분 나빠질 이유가 없는데 좀 중장기적일 것이다. 이런 부분만 판단하시면 되고 그 외에 리오프닝에 점점 더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으니까 항공, 호텔,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등에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인사이트 주셨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소장님과 함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